무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집안에 두면은 버려야 되는 거. 나 첫째는 남이 쓰던 물건. 근데 이게 이제 지인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. 내가 친한 지인,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가정이고 어떤 뭐 이런 게 있잖아. 요즘에 아기들 옷들 같은 것도 이게 또 바로 빨리 끄니까는 많은 지인들끼리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입고 이러잖아. 그래도 좀 찝찝하다 싶으면 화장실에 3일 정도 놔둬.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입히면 돼. 근데 뭐가 있냐. 남이 물건도 내가 모르는 물건이 있잖아. 이게 망한 사람 집 물건인지 아니면 죽은 자의 물건인지 그런 게 모르는 게 있잖아. 그렇다고 해서 막 좋다고 해서 뭐 주소고 이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거를 들어올 때 뭐가 왠지 집안이 조금 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. 근데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. 특히 나무는 목신의 동법이 있어. 옛날서부터 그래가지고 뭐 장롱, 서랍장 뭐 이런 거. 근데 서랍장 같은 것도 괜찮고 이러면 중고품 가가지고 막 사잖아. 근데 중고를 사더라도 조금 내가 운때가 안 맞을 땐 그게 척함, 그게 극과 극이 될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무로 된 거는 사지를 이렇게 구매를 안 했으면 좋겠어. 돌도 많이 놔두잖아요. 돌도 많이 갖고 오는데 돌도 우리 무속에는 이런 동법이 든다 그래. 석신동법이라고 하는데 이 돌이나 나무나 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야. 사오기 어디서 수석이나 이런 걸 사고 뭐 어디 뭐 외국 나가서 좋은 돌 있다 해서 이렇게 갖고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.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. 안 그래? 그러면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돌 갖고 오고 나무 갖고 오고 뭐 쇠 들고 와서 다 망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. 내 기운에 안이 좋을 때 그게 맞다 들이면은 안 좋아. 근데 분명히 그걸 갖고 왔을 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미련 없이 버려. 차도 그렇잖아. 중고차 잘못 사면은 물론 중고차도 이제 뭐 폐기는 하지만 글쎄도 어느 이 쇠 부분에서 막 녹여서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? 그러다 보면은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탔던 건지 모르잖아. 지인이 진짜 이것도 소개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망해서 그 차를 파는 건지 그 사람이 객사로 죽어서 간 건지 모르는 차잖아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고차도 잘 보고 사는 게 괜찮지. 그리고 중고차를 샀을 때 내가 자꾸 찝찝하고 자꾸 사고 쓰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또 비방이 들어가야지. 근데 명품 구제도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. 만약에 아는 누가 죽었어 내 집안에. 근데 다 명품이고 이거 팔아야 되겠어. 근데 안 좋게 객사로 죽은 거야. 근데 그 명품 가방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잖아. 그럼 그 안 좋은 기운이 나한테 따라올 수가 있거든.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집착이 강해.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에. 내가 티를 좋아했어. 명품 티. 예를 들어서 뭐. 근데 살아생전에도 내가 그 옷을 아껴. 그럼 죽어서 그 옷이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. 똑같아. 그렇기 때문에 남이 쓰던 물건은 되도록이면 조금 안 사오고 안 갖고 오는 게 조금 좋기는 해. 굳이 꼭 갖고 와야 된다, 써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거는 아까 내가 말했지 화장실에다 3일 놔두고 그래도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버려. 아니면 임금왕자 빨간 매직으로 내구퉁이에다 임금왕자를 써. 그러면 또 그것도 비방 중에 하나니까. 안 좋으시잖아요. 안 좋으면 안 보이는 데다가 하면 되지. 밑에다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안에다가 하는 거지. 멈춘 시계는 나 좀 안 좋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. 멈춰있는 시계는 지네들이 게을러서 그래. 맞잖아. 요즘은 건전지 끼우면 다 돼. 멈춰있는 시계 뭐 미련. 요즘에 그냥 다이소 가도 3,000원, 2,000원이야. 근데 뭐 시계 멈춘 시계 얼마나 귀한 거라고 그거 갖다 놓겠냐? 안 그래? 멈춘 시계 있으면 그렇지. 멈춘 시계 있으면 그거 뭐 옛날에 왜 12시 하면 땡땡땡 울리는 거 있잖아. 옛날 시계 어른들 집안에 있던 거 나무로 된 거.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보내줘.